수능 보신 지 그렇게 얼마 되시진 않았죠? 예, 작년에 봤죠. 제가 스무 살이라서 반년 전에 시험을 봤는데 절대 윤석열은 교육에 대해 알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6월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을 윤석열이 언급하면서 킬러 문제라고 했는데 60% 이상의 학생들이 맞추는 문제가 어떻게 킬러 문제죠? 10명 중에 6명이 맞추는 문제가 사교육이 필요한 문제일까요? 윤석열 씨는 교육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나 꼬투리를 잡고 싶거나 아니면 머리에 좀 입시 카페에서 이번에 킬러 문제를 윤석열 씨가 없앤다고 하니까 어떤 댓글이 나왔냐면 내가 킬러가 돼서 용산에 가고 싶다.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아는 고3 친구도 울더라고요. 국어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왜 내가 윤석열 때문에 왜 어른들의 정치적 싸움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 결국 나는 윤석열 당선 당시 투표권도 없었는데 왜 못난 어른들이 이상하게 투표를 한 것에 대해 학생인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가. 예상하고 그런 정책을 펼친 거면 윤석열 씨는 소시오패스라고 봅니다. 윤석열 퇴진 사유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요즘 근래에 가장 기억나는 퇴진 사유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리 그래도 일본이 지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전 제일 큰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권조차도 못 지키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실제로 젊으신 분들 친구분들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 청년 청소년 세대에게 제일 이슈인 거는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죠. 아니 수능 보신 지 그렇게 얼마 되시진 않았죠? 예, 작년에 봤죠. 수험생이었습니다. 이 친구도 제가 스무 살이라서 반년 전에 시험을 봤는데 절대 윤석열은 교육에 대해 알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문항을 삭제하면 사교육이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말이 되나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6월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을 윤석열이 언급하면서 킬러 문제라고 했는데 60% 이상의 학생들이 맞추는 문제가 어떻게 킬러 문제죠? 10명 중에 6명이 맞추는 문제가 사교육이 필요한 문제일까요? 윤석열 씨는 교육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나 꼬투리를 잡고 싶거나 아니면 머리에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강의가 오히려 활발하게 온라인에서 볼 수 있어서 수험생분들이 인당을 더 많이 듣는다고 해요. 네, 그 정식으로 EBS에서 출제하는 수능 특강에 대한 인터넷 강의는 무료입니다. EBS 사이트에만 가면 PDF를 교재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강의도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사교육이 그다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완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데 이 타이밍에서 갑자기 이러는 거는 의심스럽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입시 카페에 제가 가입해 있어요. 입시 카페에서 이번에 킬러 문제를 윤석열 씨가 없앤다고 하니까 어떤 댓글이 나왔냐면 내가 킬러가 돼서 용산에 가고 싶다. 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특히나 수능이 얼마 안 남지 않았잖아요. 학부모님들도 화가 나는데 수험생분들이 제일 화가 날 것 같아요. 수능을 위해서 12년을 공부하잖아요.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아는 고3 친구도 울더라고요. 국어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왜 내가 윤석열 때문에 왜 어른들의 정치적 싸움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 결국 나는 윤석열 당선 당시 투표권도 없었는데 왜 못난 어른들이 이상하게 투표를 한 것에 대해 학생인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 고3 친구들의 민심이랑 재수생 친구들 민심도 주변에 혹시 들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당사자예요. 네, 저는 빠른 연생으로 재수를 했고 재수를 했던 입장에서 엄청 절박하잖아요. 현역에 비해 두 배로 절박한 게 재수생이거든요. 근데 재수생들은 바뀐 수능을 갑자기 겪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수능 기조랑 완전히 달라지면 쌓아둔 게 무너지는 느낌일 거예요. 그 박탈감을 윤석열이 예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상하고 그런 정책을 펼친 거면 윤석열 씨는 소시오패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집회 나오셨고 아직 안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아직 안 나오신 분들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건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정치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를 잡으러 오거나 때리러 오지 않거든요. 근데 바뀔 거예요. 윤석열 임기 내에 더 많은 것들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평범한 삶들이 무너지고 친구, 가족들의 삶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경주 군 요즘 굉장히 많은 청년 정치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청년 정치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당사자긴 당사자인데 쉽게 해야죠. 지금 뭐 광장에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정치인을 합니까? 당장 여기에 시민들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어야 되고요.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최소한 시민들하고 한마디라도 이야기 나눈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지. 그런 대화 하나 없는 사람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겠다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이야기죠. 예. 저는 17살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예비당원 협의체를 만들었던 김가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20살.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좀 친구분들을 모시고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본에도 나와야죠. 네. 네. 주변 친구분들 많이 좀 데리고 나와주세요. 네,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화이팅!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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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